아울러 저는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정략적인 이전 투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윤희숙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흠집내기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무리한 공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LH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국민들 모두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략적 이전 투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출하는 자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10년간 저와 제 가족의 소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 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약본을 전체 총괄표를 첨부해서 공개를 하겠고요. 이에 대한 첨부 자료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저의 공식 블로그에 그대로 파일로 옮겨 놓음으로써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